지구환경과학부 손석우 교수입니다. 지구환경과학,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자연현상들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땅속에서, 바다에서, 그리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연구를 하는데요.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것은 매일매일 바뀌는 날씨, 그리고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제 강연은 작년 2021년 노벨 물리학상에서 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세 분의 수상자가 계셨습니다. 세 분의 수상자가 계셨는데 이 중에 두 분이 4분의 1씩 기여도를 인정받으셨고요. 한 분이 2분의 1을 기여받으셨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하느냐 좀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요. 조금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양력을 조금 간략하게 한 분씩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죄송합니다만 제가 일부러 영어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뭐 영어를 잘한다 티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조금 있다가 왜 제가 굳이 영어로 가져왔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벨상 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마나베 박사님이십니다. 1931년에 일본에서 태어나셨고요. 일본 동경대를 졸업하시고 58년에 졸업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졸업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에 가셔서 연구원으로 지금까지 재직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분 소개시켜드리면요. 두 번째는 이제 하셀만 박사님이십니다. 이분도 1931년에 태어나셨고요. 독일에서 태어나셔서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잠시 미국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시기도 하셨는데요. 아직까지 독일로 돌아가셔서 지금 후학 양성에 힘을 쓰고 계십니다. 세 번째 분이 페리시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젊으십니다. 48년에 이탈리아에서 태어나셨고요. 이탈리아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지금 같은 대학교에서 본인이 졸업한 대학교에서 후학 양성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세 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앞서 제가 보여드렸던 걸 다시 그대로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들이 조금 흥미로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세 분 다 모국에서 박사학위를 하셨습니다. 제가 박사를 할 때만 하더라도 당연히 유학을 가야지 좋은 연구를 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바뀌고 있습니다. 아마 다음에 대한민국에서 과학계에서 노벨상이 나온다면 국내에서 박사를 하신 분들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뭐 기대를 해보고 싶은데요. 또 하나 또 흥미로운 점은 이 세 분 중에 양력에 공통점이 몇 가지 등장을 합니다. 혹시 지명 빼고요. 나라 이름이라든지 대학 뭐 이런 거 빼고 공통적으로 적어도 두 번 이상 공통적으로 등장한 단어 혹시 보이세요? 훌륭하십니다.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숫자인데요. 1931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마나베 박사님, 하셀만 박사님 9순이 넘은 대학자시고요. 그리고 평생 사실은 정통 물리학이 아니라 기후학을 연구를 하셨습니다. 왜 기후학이라고 제가 단언해서 말씀드리느냐. 이분의 소속과 현 직책을 살펴보시면 이해할 수 있는데요. 마나베 박사님 같은 경우는 지금 직책이 어떻게 되냐면요. Senior Meteorologist. 제가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우리말로 따지면은 선임 기상학자입니다. Meteorology. 그래서 기상학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두 번째. 하셀만 박사님. 보시면은, 교수님이신데 어디에 계시냐면은 막스 플랑크 기상연구소에 계십니다. 노벨 물리학상이 창설된 이래 처음으로 시상대에서 기상학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됐습니다. 세 번째 받으신 페리시 박사님 좀 결이 좀 다르셨습니다. 정통 물리학을 하셨고요. 페리시 박사님은 복잡계의 물리적인 특성을 규명하는 기여로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페리시 박사님이 전체 노벨상의 2분의 1의 기여도를 가져가셨고요. 만나이 박사님과 하셀만 박사님이 반씩에서 4분의 1씩 크레딧을 가져가셨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뭐 페리시 박사님까지 소개시켜드리면 좋긴 할 테지만 하겠지만 제가 아직 벌써 이제 25분밖에 시간이 안 남아가지고 만나이 박사님과 하셀만 박사님의 주요 업적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학이라는 말을 제가 아까 강조해서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상학이라는 단어를 가장 처음 쓴 분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요즘 교과서에도 나오긴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제가 고대 그리스 철학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아리스토텔레스. 이분이 네 권의 책으로 된 논문집을 발간하는데요. 이 논문집의 제목이 미티어롤로지카, 지금의 기상학의 영어 어원이 됐습니다. 물론 이번에 논문집에는 기상현상에 대한 논의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진이 왜 발생하는지, 해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기술도 있고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 철학의 완결판이라고 부르죠. 사원소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그 점에서는 현대 기상학과 많이 결이 다르긴 하지만 이미 기상학, 이 날씨에 대한 관심은 고대 그리스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제가 기후하면 이제 climate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이 단어도 고대 그리스의 기울기라는 단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유도에 따라서 태양의 기울기가 달라서 기후가 달라진다. 이렇게 해서 나온 단어고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때부터 시작됐던 기상과 기후에 대한 관심, 크게 2021년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이 노벨상 시상식에 등장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 마나베 박사님과 하셀만 박사님은 정말 과학자로서 평생 영광이 된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자, 노벨상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업적을 요약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제가 뭐 오역을 안 하기, 제가 제대로 번역했다고 생각하는데 오역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내용 그대로 읽어드리면요. 마나베 교수는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증가할 때 지구 기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탐구했다. 요즘 말하는 온실 효과를 연구를 하셨고요. 그리고 또 1960년대 지구 기후를 모의하는 컴퓨터 모델을 개발했으며 복사 균형과 공기 연직성의 상호작용을 연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핵심 키워드는요, 기후 모델입니다. 기후를 예측할 수 있는 이런 방법론을 마나베 박사님이 처음 시도를 했고요. 그 시도는 놀라울 정도로 성공적이었습니다. 자, 그럼 핫살만 박사님 어떤 기여를 하셨나? 핫살만 박사님의 주요 논문은 마나베 박사님보다 한 10년 정도 후쯤에 출판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요즘도 많이 물어보세요. 날씨랑 기후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냐? 이 날씨와 기후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거를 이론적으로 규명을 하셨고요. 그리고 더 큰 기여는 기후 변화를 어떻게 탐지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원인을 어떻게 규명할 수 있는지 이 방법론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 익숙하세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가 다 인류에 의한 것이라는 것. 그런데 40년 전 생각해 보시면요, 40년 전에 그때 일어나고 있던 기후 변화가 인류에 의한 것이라고 어떻게 단언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보여줄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론을 고안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후를 예측할 수 있었던 이 방법을 개발한 마나베 박사님,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게 자연적인 건지 아니면 인류에 의한 건지 이걸 규명할 수 있는 방법론을 제안한 이 두 분의 업적을 노벨상 위원회에서 아주 크게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그 두 분의 업적을 사실은 지금까지도 많은 기후학자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연구를 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모든 연구는 0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제가 연구를 리서치라고 부르는데요. 리서치는 단어의 합성입니다. re 플러스 search입니다. search는 찾다는 뜻이고요. re는 다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리서치 단어 자체는 사실은 연구라기보다는 다시 찾는 과정입니다. 이 마나베 박사님과 하셀만 박사님의 업적을 낼 수 있었던 때는 그 전에 아주 많은 과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거 이 학자들의 어떤 기여를 했는지, 학자들이 어떤 기여를 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은 이제 기후하면은 기후 변화,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계세요. 근데 변화보다 더 중요한 건 기후 자체입니다. 19세기에 나온 질문입니다. 지구는 왜 온화할까? 왜 지구상에 생명체가 살 수 있을까? 지금도 궁금해하실 분 계실 거예요. 19세기에 많은 과학자들이 드디어 궁금증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수천 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은 12도에서 14도 정도였습니다. 매우 살기가 좋았습니다. 문명이 발달했고요. 5천년 전, 6천년 전에, 그리고 많은 시대를 거쳐서 지금은 첨단 사회가 됐습니다. 기후가 온화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데요. 왜 그랬을까? 참고로 20세기 전 지구 평균 기온은 13.9도였습니다.
생각보다 온도가 낮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기온은 남극과 북극을 포함한 전지구 평균 기온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아주 낮은 기온은 아닙니다. 미국 온화한 기온인데요. 과거에도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이거를 정량적으로 계산을 시도한 분이 나왔습니다. 이 사진을 딱 보고 누군지 알아보실 분들은 많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도 첫 보면은 어느 나라인가 귀족이지 않을까라고 추적을 하실 겁니다. 이 공개를 전공하신 분이라면 이분의 이름은 반드시 들어봤을 텐데요. 성공적으로 졸업을 하셨다면 퓨레 방정식, 퓨레 해설을 만든 퓨레라는 대수학자입니다. 물리학자이시기도 했고요. 이분이 물론 뭐 여기 귀족처럼 사진을 찍었다. 실제로 귀족이셨습니다. 프랑스 귀족이었고요. 지구 기온에 대한 논문을 쓰는데요. 그게 1824년에 불어로 된 논문을 작성합니다. 지금 보면 이제 논문이라기보다는 약간 에세이의 수필에 가까운 그런 저작인데요. 논문 제목이 너무 흥미롭습니다. 지구 기온에 관한 연구입니다. 많이 궁금했는데 그 누구도 제시하지 못했던 왜 지구 기온은 14도쯤이어야 되느냐. 자, 이분이 계산을 했는데요. 상당히 뭐 복잡한 계산을 합니다. 뭘 계산했냐면요. 지구의 에너지가 유지되는 거는 태양이 중심인데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랑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가 균형을 이룬다고 가정한다면 도대체 지구 기온은 몇 도 정도 돼야 될 것인가? 영하의 기온을 찾습니다, 이분이. 영하 한 20도 전후의 기온을 찾는데요. 제가 앞서 이게 대수학자로 말씀드렸거든요. 심지어 21세기 지금도 이분의 방정식들을 대학교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설마 이분이 실수를 하셨겠어요? 실수를 한 건 아니었고요. 아무리 계산해도 본인이 지구 에너지, 지구에서 방출하는 에너지와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가 균형을 맞췄을 때는 절대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기온을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렇다면은 지금 지구의 기온을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말미에 이런 말을 남겨놓습니다. 지구가 온화해지기 위해서는 지구에서 빠져나가는 에너지를 붙잡는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나는 잘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논문을 매듭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퓨레는 이 무언가가 온실기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당연했던 게 온실기체가 발견된 거는 그로부터 3, 40년이 훌쩍 지나졌습니다. 온실기체 발견은 사실은 기후를 하신 분들에 의해서 발견되진 않았습니다. 화학자셨는데요. 틴들이라는 영국 화학자가 실험실에서 실험을 통해서 온실기체의 존재를 처음으로 확인을 하십니다. 제가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보통 이런 대중강연에서는 이런 논문의 그 최초 그 파일을 보여드리지는 않는데 너무 상징적이어서 제가 논문 원본 그대로 캡처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딱 보시면은 이게 논문 제목이 매우 깁니다. 논문 제목이 1861년에 발표한 논문인데요. 가스와 증기에 의한 열의 흡수 및 복사 그리고 복사 흡수 전도 사이의 물리적 연결에 관한 연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봐가지고는 이분이 온실기체를 연구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이분은 퓨레가 이야기했던 이 지구에서 빠져나가는 에너지 이걸 잡는 무언가를 찾기 위한 연구를 했던 게 아니고요. 정말 대기 중에 많이 있는 이 기체들의 특성에 순수한 호기심으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결과가 매우 놀라웠습니다. 태양에서 지구까지 오는 에너지는 대부분 가시광선 영역입니다. 제가 색깔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지구에서 우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는 적외선 계열의 에너지가 제일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분은 도대체 이 많은 기체들이 있는데 이 기체 중에 어떤 기체가 적외선에 가장 민감할까? 이걸 테스트합니다. 근데 이게 왜 놀라운 결과였냐면요. 지구상에서 가장 흔한 기체, 가장 흔한 기체 뭔지 아시죠? 뭐죠? 네? 맞습니다. 질소 뭐가 제일 흔하죠? 우리가 숨 쉬고 있는 산소입니다. 질소, 산소 합치면 거의 99%입니다. 99%의 대기는 적외선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채 1%도 되지 않은 0.몇%밖에 되지 않는 이산화탄소가 적외선에 매우 민감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운 발견을 하는데요. 사실은 이게 기체라고 정의하기도 힘든 수증기. 수증기를 왜 기체라고 정의하기 힘드냐. 끊임없이 바뀝니다.
기체였다가 액체로 바뀌고요. 그러다가 고체로도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체불명의 기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수증기가 아주 많은 적외선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더라는 걸 확인합니다. 네, 이번에 연구 노트를 살펴보면 정말 경이적인 발견인데요. 제가 보통 이런 대중광에 잘 안 가져오는 그림인데 틴들 박사님이 실제로 사용했던 연구 장비입니다. 지금 보면은 정말 매우 정확해 보이는 장비일 수도 있는데요. 이 장비를 통해 가지고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적외선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확인을 하십니다. 자, 이제 퓨레가 처음 고민했던 지구는 왜 이렇게 따뜻한 행성일까? 무언가가 있어야 된다. 그 무언가에 대한 하나의 개연성으로 온실 기체가 발견됐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화학자셨거든요. 이게 지구 기후에 연결될 거라고 생각을 잘 못하셨어요. 아니, 사실 그럴 것도 쉽지가 않죠. 그런데 후대에 이 지구의 기온과 온실 기체를 종합해서 연구한 분이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지구의 기온은 온실 효과 때문에 유지된다라는 결과가 나오는데요. 그걸 보고하신 분이 이분이십니다. 이분은 아마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아요.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예, 1903년에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신 아리니우스 박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산염기 반응으로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화학자셨죠? 그런데 수상 몇 년 전에 흥미로운 논문을 발표를 하는데요. 공기 중에 탄산이 지표 온도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을 발표합니다. 탄산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이분은 사실 산염기에 아주 조회가 깊으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탄산이라고 부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산화탄소가 기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하십니다. 많은 문헌을 취합해서 하시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리십니다. 지구의 기온을 낮추는 데는 지금은 이제 잘 모르지만 정체불명의 대기 중에 미립자 기타 등등이 있고 그리고 지구 기온을 높이는 데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걸 보고를 합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온실기체가 기후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걸 보고를 하고요. 더 흥미로운 결론이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에 대기 중에 탄산, 이산화탄소라고 했죠? 이산화탄소가 두 배 정도 증가한다면 앞으로 기온은 약 섭씨 6도 정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십니다. 근데 이분은 왜 이걸 고민을 하셨느냐? 사실은 이 연구를 하는 게 그냥 맷돌 것이다 찍은 게 아니고요. 화학자셨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적인 법칙을 통해 아주 정량적으로 계산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조만간에 곧 빙하기가 시작될 거라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빙하기를 이해하려면은 이산화탄소를 알아야 된다. 지금 기온을 알아야 된다. 해서 이 연구를 진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덤으로 만에 하나 이유는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해저 화산이 폭발했다든지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이산화탄소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던 겁니다. 자, 이제 아리뉴 박사님이 생각했던 지구 에너지 균형을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지구에서 태양에서 오는 에너지는 거의 대부분 지구 대기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대부분 흡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 흡수된 에너지는 우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생각했던 게 퓨리에 박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아리뉴 박사님이 봤더니 온실기체라는 게 있네? 그래서 일부의 에너지가 빠져나가다가 대기 중에 흡수돼서 다시 지표면으로 방출될 수 있다. 이 방출된 에너지로 인해서 지표면이 좀 더 따뜻할 수 있다는 걸 발견해냅니다. 근데 이 아이디어는 매우 흥미로운 아이디어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많은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는 이 그림에서는 저희가 대기를 하나의 층으로 표현했는데 하늘 보시고 대기가 몇 개 층인지 판단이 되십니까? 그렇지 않죠. 대기를 한 개 층으로 볼 수 없고요. 거의 연속적인 층입니다. 만약에 대기를 우리가 10개의 층으로 표현한다. 그럼 10개의 층에서 에너지가 방출될 거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표 기온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생명체가 살 수 없을 만큼 매우 뜨거워집니다. 반면에 대기 중 기온은 차가워져서요. 지상에서 하늘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여기서는 에너지 균형 중에 복사를 중심으로 살펴봤는데요. 현실에서는 에너지가 전달되는 데는
대류라든지 전도라는 현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점에 착안해서 마남의 박사님이 이 RN뉴스의 에너지 균형 모형을 개선을 합니다. 자, 시장이 너무 따뜻하다. 잘 하실 겁니다. 지나치게 따뜻한 공기 상대적으로 얘는 상승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뜨거운 공기 상승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승하는 공기는 그냥 상승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경우 지표 근처에 있는 수증기를 위로 올립니다. 상승하는 수증기는 결국 차가운 공기를 만나서 응결하게 되고요. 구름이 만들어집니다. 수증기에 구름이 되면서 대량의 에너지를 배출하게 되는데요. 그 에너지를 잠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기존에 복사 기반한 이런 에너지 균형에다가 마나의 박사님께서는 대류에 의한 열수송 그리고 수증기 수송이 동반하는 잠열 방출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에너지 균형 모형을 완성을 합니다. 자, 이 결과를 드디어 1967년에 논문을 발표하십니다. 이 논문을 굳이 읽어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결과를 요약해서 보여드리는 게 이 그림입니다. 화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 세 개의 선만 보시면 됩니다. 일단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표시 안에 보시면은 까만 선이 있고요. 이 까만 선은 지금 현재의 기후고요. 파란색 선은 CO2 농도가 이산화탄소 농도가 절반으로 줄었을 때의 온도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은 이산화탄소 농도가 두 배로 증가했을 때의 농도입니다. 잘 보시면요. 이산화탄소가 절반으로 줄었을 때는 약 2.3도 정도 기온이 하강을 하고 이산화탄소가 두 배로 증가하면 약 2.4도 정도 기온이 상승하는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앞서 아리오니우스 박사님이 추정했던 거랑 값이 많이 다릅니다. 아리오니우스 박사님 6도 이야기하셨거든요. 네, 마나의 박사님 2.36도를 이야기하셨고요. 이 2.36도는 지금 현대 기후학에서 기후변화 2.5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에 매우 근접한 숫자입니다. 그리고 이 발견이 엄청 대단했던 게 이제 동그라미 지역 말고 저 위쪽을 보시면은요. 보시면은 위쪽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증가를 하면 기온이 더 하강을 합니다. 고도 20km 이상에서는 지상과 반대의 기온의 반응을 보입니다. 이게 온실효과인데요. 만약에 태양활동에 의해서 지구 기온이 낮아진다면 상층부터 하층까지 다 동일하게 기온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다. 이걸 통해가지고 온실효과에 의한 지구온난화를 정량적으로 보고를 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이건 또 아주 훌륭한 발견인데 또 여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은 이걸 계산하는 데 있어서 수증기가 움직이지 않을 거라고 가정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실제 대기에서는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죠. 바람 불면 수증기 움직여야 되고요. 수증기가 움직이니까 기온도 바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도 바뀔 거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데 이런 것들을 모의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960년대에 아주 단순한 기후 모델이라는 것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기후 모델은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인데요. 단순한 프로그램이 아니라 물리적인 법칙에 기반해서 기후를 모의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슬라이드 보시면서 아니 이게 무슨 단순하냐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매우 단순한 모델이고요. 요즘 쓰고 있는 기후 모델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정교한 모델들을 사용합니다. 자, 이런 수식을 풀었는데요. 어떤 컴퓨터에다 풀었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뭐 4G도 아니고요. 3G 폰보다도 더 안 좋은 컴퓨터로 이걸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 결과. 자, 이 결과인데요. 일단 뭐 지구 온난화 실험 이전에 이게 잘 작동하는지 이거 먼저 확인해 본 건데요. 맨 아른쪽 오른쪽 하단은 적도고요. 왼쪽 하단이 북극입니다. 남극이 아니라 북극입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고도 한 30km 정도까지 기온의 분포를 보시고 있고요. 자세히 보시면은 적도가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북극이 차가운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보시고 아니,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자, 근데 고도 한 20km 정도 한번 올라가서 보실까요? 20km 정도 가보시면요. 이게 잘 포인트가 잘 안 되긴 하는데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 보시면은 적도 상공이 북극보다 더 차갑습니다. 실제 대기도 그렇습니다. 햇빛이 항상 많이 비치는데 북극보다 항상 햇빛이 많이 비치거든요. 하지만 적도 상공 20km 정도에서는 북극보다 온도가 더 차갑습니다. 이거를 이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구현을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값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준비를 마치고 나서 드디어 CO2를 이산화탄소를 두 배 늘리는 실험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지금 조금 약간 뭔가 좀 지저분해 보이는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1960년대, 70년대 연구자들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컴퓨터도 2G폰, 3G폰 정도의 수준이었고요. 이 그림 다 손으로 그리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 장 한 장 그릴 때 엄청 심사숙고를 해서 그리셨는데요. 그 결과가 다음 것 같습니다. 이사라 선수가 도배됐을 때 지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윗부분에 회색으로 표현된 부분은 기온이 낮아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고도 18km, 17km 이상은 온도가 낮아질 걸로 추정을 했고요. 그 밑은 온도가 따뜻해질 걸로 추정을 했습니다. 뭐 저희가 아는 내용이고요. 앞서 제가 마나메 박사님의 새로운 에너지 균형 모델에서 이랬다라는 거랑 일맥상통한 내용입니다. 네, 여기서 가장 미로운 점은 그러면 지구온난화가 어디에서 가장 강할까? 여러분 아시죠? 지구온난화 어디서 제일 강해요? 지금? 그렇죠. 북극입니다. 극지방입니다. 자, 이 그림에서 빗금 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빗금 쳐 있는 부분은 예상외로 매우 강한 온난화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어디냐면 북극입니다. 유도 60도 이상의 북극에서 다른 지역보다도 훨씬 강한 온난화가 발생할 것이라고 1975년에 이게 지구로 따지면 46년 전이거든요. 46년 전에 이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보면 항상 눈물을 흘리는지는 모르겠어요. 북극곰 나오거든요. 그게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런 기여를 하셨고요. 이 결과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논문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산화탄소가 2배 증가한다면은 지구의 평균 기온은 2.93도 증가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아니 무슨 소수 좀 2차짜리까지 강조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는데 과학은 정확도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요. 근데 2.93도는 지금 최신 기후 모델을 수정한 지구온난화 2.5도에서 4도에 포함된 수치입니다. 매우 정확한 예측을 하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살만 박사님 무엇을 하셨느냐? 제가 이 강연이 한 1시간 정도 된다면은 구구절절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간이 사실 많지 않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만화의 박사님 이런 기후 모델이라는 좋은 방법론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 질문은 뭐였냐면은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정말로 기후 변화가 사람 때문인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마치 빙하기가 생기고 간빙하기가 생기고 자연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 때문인지 이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규명해 봐야겠다라고 나서 고민하고 나서 방법론을 제안을 하십니다. 지금 이제 기후지문법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제 그림은 엄청 단순하게 제가 가져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논문은 아주 고급 수학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해하기 힘든 내용으로 채워져 있고요. 왼쪽 그림들은 실제로 관측에서 나타나는 기후의 패턴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기후가 변했는지 이걸 보여주고 있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거는 기후 모형의 결과입니다. 이산화탄소가 증가했을 때 혹은 대기 중에 미세먼지가 증가했을 때 혹은 다른 것들이 증가했을 때 기후가 어떻게 바뀌는지 뭐 부정확하더라도 일단 강제력이 주어졌을 때 기후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보여줍니다. 이걸 이제 기후 지문이라고 그러는데요. 왼쪽에 있는 관측과 오른쪽에 다양한 이런 강제력에 의해서 재현된 기후 지문과 비교를 통해 가지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기후 변화가 인위적인 건지 아닌 것인지 이런 통계적으로 판단하는 방법론을 제안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나의 박사님 기후 모델, 하슬란 박사님 이런 방법론 지금도 사용하고 있고요. 이게 최근 작년에 발견된 IPCC 6차 보고서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제가 거의 한 50년 전에 만나의 박사님 기후 모델 개발하셨다는데 요즘 기후 모델 어떨 것 같으세요? 제가 아주 짧은 동영상을 보여드릴 텐데요. 위에 있는 동영상은 1990년 기후를 보여주고 있고요. 밑에는 2090년 미래의 기후입니다. 북극 지역에 하얗게 뒤덮여 있는 것은 얼음을 나타내고요. 적도 지방의 빨간 지점들은 바닷물의 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흰색으로 되어 있는 아주 꾸물꾸물 걸린 것처럼 보일 텐데요. 이거는 수증기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얼른 눈에 보시기에도 북극의 얼음 2090년에 다 없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닷물 온도 보시면은 2090년이 1990년보다 훨씬 따뜻한 거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요, 수증기 한번 잘 보세요. 자, 한반도가 어디에 있냐면요. 한반도 이쯤에 있습니다. 수증기 엄청 많이 증가한 거 보이시죠? 따뜻한 공기는 더 많은 수증기를 포함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급격한 강수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아주 이제 고해상도로 생각보다 정확한
모델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걸 토대로 작년에 이제 IPCC가 기후변화 보고서를 냈는데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기후변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후위기라고 친구들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 기후변화, 기후위기를 동의하지 않는 기후학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아니, 컴퓨터 시뮬레이션인데 내가 어떻게 믿냐. 지금은 충분한 증거가 쌓였고요. 대다수의 학자들이, 여전히 100%는 아닙니다. 대다수의 학자들이 이렇게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기온의 변화인데요. 아마 앞서 발표에서 보셨을 것 같아요. 1850년부터 2020년까지 기온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를 산업혁명 대비, 즉 1850년에서 1900년 대비 값입니다. 그래서 0으로 표현되는 거는 산업혁명에 따른 기온이 똑같다는 뜻이고요. 1도다 그러면 산업혁명보다도 1도 정도 온도가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까만색 선으로 되는 건 관측이고요. 여기 자주색으로 되어 있는 게 모델 모의 결과입니다. 자연적인 그리고 인위적인 간결이 다 들어간 건데, 아니 모델 컴퓨터 소프트웨어라고 그랬는데 과거 기후 변화를 아주 잘 모의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자연적인 강제로 즉 화산 폭발이나 태양 활동만 가지고는 절대 모의가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이제 정량화해서 보여드리는 게 왼쪽 그림인데요. 2010년에서 2019년 지난 10년 동안 평균 기온은 산업혁명 대비 1.09도 정도 높았던 걸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09도는 매우 정량적인 값입니다. 요즘 뭐 온도 잘 측정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이런 하슬만 박사님과 마나이 박사님의 방법론을 이용해서 이 기온의 변화가 무엇 때문인지 그걸 규명하게 됐는데요. 몇 가지 막대기가 있는데 각각의 기여를 나눠서 보여드린 겁니다. 오른쪽 막대기 중에 빨간색은 기온을 높인 효과고요. 파란색은 기온을 낮춘 효과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합친 첫 번째 빨간색. 이게 인위적인 기온의 변화인데요. 인위적인 기온의 변화. 많은 분들은 그냥 온실기체만 생각하시고 온실기체에 의한 온난화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최근까지도 이슈가 됐었는데 미세먼지 있죠. 미세먼지는 지구 기온을 낮추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햇볕을 반사시켜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인위적인 거거든요. 그리고 농경지가 비약적으로 확대됐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리고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요. 이런 지면 상태의 변화도 기온을 낮추는 쪽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기후 변화가 일방적이지는 않습니다. 자, 이 두 개를 종합했을 때 여전히 최근 기온의 변화는 인위적인 것이다 라고 결론이 났고요. 나머지 조그마한 것들이 있는데 화산활동과 태양활동 뭐 무시할 만하다. 그리고 기후 자체의 변동성 마치 빙하기 간변기가 반복되는 것처럼 내부적인 변화도 주요하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적어도 지난 100여 년간의 기온의 변화는요. 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미래 기후도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데요. 미래 기후는 사실은 불확실성이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 2015년을 기준으로 2100년까지 얼마나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것인가 추정치입니다. 이 추정치 중에 요즘 엄청 이슈죠? 탄소 중립 시나리오도 있습니다. 맨 밑에,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다 보여드릴게요. 맨 밑에 파란색 두 개. 밝은 파란색, 아주 밝습니다. 친환경 성장 발전인데요. 이 시나리오는 2060년 전후에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이루었다라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이 0을 찍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순수하게 오히려 줄어듭니다. 무슨 말이냐? 탄소를 순흡수하고 있다라는 시나리오를 가정한 겁니다. 반면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두 개 선 있죠. 이거는 인류가 이런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미흡해서 여전히 화석연료를 상당 부분 쓰고 있을 때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배출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났을 때 이 각각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지구 기온은 어떻게 바뀔 것인가 보여준 그림인데요. 만약에 지금보다 더 열심히 화석연료를 쓴다면 2100년에는 산업혁명 대비 기온이 4.5도 가까이 상승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많이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꾸준히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2.78도 정도까지 기온이 오를 걸로 보고 있고요. 2060년 전후에 들어서 탄소 중립 정말 성공을 했다. 그러면 한 1.5도 정도 기온 변화가 생길 걸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무슨 수를 쓰더라도 우리는 이제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2060년의 탄소중립, 2050년의 탄소중립을 이루더라도 살아생명기의 기원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조금 늦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뭐 시작이 반이라 그러죠. 어떻게 보면 이런 연구 결과들이 탄소중립의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들을 모아서 보고서가 나왔고요. 보고서의 핵심 결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자, 지구온난화는 인간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명백이란 표현 잘 안 씁니다. 최근 기후변화는 전례 없던 일이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기상이변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여러분 다 느끼고 계시죠? 2020년 여름 역사상 가장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한 번도. 작년 여름 어땠습니까? 비가 안 와가지고요. 온갖 폭염부터 해서 아주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미래 기후는 어떻게 될 것이냐? 안타깝지만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인데요. 온실기체 감축 노력을 하더라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장기적인 기후변화 멈출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가 정말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파리협정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온 상승을 1.5도 국한시킨다 할지라도 여전히 극한 기후와 기상현상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다. 뭐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1.5도 목표를 달성하려면 단순히 탄소 중립이 문제가 아니라 온실 기체를 순 흡수를 해야 된다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요. 마지막 슬라이드. 지난해 노벨상, 이거 엄청난 영광인데요. 상을 수상하신 세 분의 수상 소감 한 대목 가져왔습니다. 만하의 박사님이 뭘 강조했냐면요. 기후가 왜 변하는지 모르고 기후를 예측하는 건 정말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 현실과 비슷합니다. 많은 분들이 기후 변화를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과학이 없습니다. 과학 중요하다고 언급을 하셨고요. 두 번째, 하설명 박사님 조금 더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늦을 때까지 문제를 무시하는 게 바로 문제다. 아니, 지금 중요하다, 지금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안 하고 있다가 변화를 느끼고 나서 그때 한다. 이게 문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누군가도 이게 나서지 않는다면 과학자들이 나서서 관심을 갖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기후학자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페리시 박사님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매우 강력한 결정이 필요하고 빠른 행동이 필요하다고 같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뭐 인류의 동행, 과학 동행하면서 기후변화 이슈를 가져왔는데요. 기후변화 정말 오래된 이슈고요. 처음 시작은 지적 호기심이었습니다. 왜 지구는 이렇게 따뜻한 행성일까? 왜 지구만 생명체가 살 수 있게 됐을까? 그러고 나서 이게 변하고 있다는 것들을 그냥 점쟁이가 찍은 게 아니고요. 많은 여론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고 이제는 이런 IPCC 보고서 여러분들도 인터넷 찾아보면 읽어볼 수가 있는데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주요한 내용들을 다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 이야기고 또 다음 세대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